안녕하세요. 뉴욕 캐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추 시작 버튼 꼭 눌러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은퇴 후에 노년 생활의 생활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401k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방정부나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은퇴 후에 연금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노후 생활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그렇다 그러면 평균 나이로 생각을 했을 때 은퇴 연령을 65세로 평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달 생활비, 미국에서 생활할 때 1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평균 연령에 따라서, 은퇴 연령에 따라서 1년 동안에 쓰는 양의 비용이 어느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또 지출이 무엇이 많이 필요로 할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내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나 한국분들이 은퇴를 생각하고 은퇴연금을 준비를 했다가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초기에 3년에서 평균 한 5년 정도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고요. 은퇴 후에 이제는 잠시 좀 못 다녔던 여행도 좀 다녀보자 해서 뭐 부부가 아니면 뭐 홀로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분들과 지인들과 해서 여행을 가시는 비용, 그리고 또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조금 더 여유롭게 드시는 상황,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더 계획을 했었던 은퇴 후에 내가 쓰는 비용보다 좀 더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결심을 하면서, 그리고 은퇴 후에 노년을 생각을 하면서 평균 내가 써오던 금액보다 70% 정도만 써야 되겠지, 80%만 쓰고 싶다, 이런 계획을 대부분 잡는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용 계산을 산출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비용에서 많이 나갈까요? 자, 미국 사람들의 연방에서 평균치를 내본 결과로는 1년 동안에 쓰는 비용이 대략 평균적으로 $57,7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57,700요. 작은 돈은 아니죠. 54세, 보통 55세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미국 사람들은 54세에서 64세인 경우에는 평균 $58,700 정도를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65세가 지나는 시니어인 경우에는 $45,800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월 평균 얼마나 될까요? 대략 12개월로 나눴을 때 $3,800 정도가 한 달에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부 합산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3,800.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실까요? 자, 미국인들이 한 달 평균 쓰고 있는 월 평균 노년에 쓰는 한 달 생활비 $3,800.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지 지금서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의 기본, 그 다음에 월 평균 $3,800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요새 100세 인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연령층으로 우리가 사망을 하는 평균 연령층의 83세, 85세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요. 83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65세에서부터 은퇴를 해서 산다고 하면 몇 년을 더 사는 건가요? 네, 18년 정도를 더 사는 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8년 정도를 더 산다고 계산했을 때 18년 동안의 노후 계산의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고 볼 수 있나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57,800불을 계산했을 때 83세까지 산다고 계산한다면 대략 $820,00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우,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걸 합쳐보면 모든 게 다 커 보이죠. 노년에 65세부터 내가 살아나간다고 계산하고 평균 연령층으로 83세가 될 때까지 산다고 계산했을 때 대략 83만불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 돈이 있을까요? 그쵸? 쉬운 돈 아닌데.
그만큼 모아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만 달러, 100만 장자라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품목서부터 다시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가장 많은 부분은 주거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거비인데 사실 한국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주택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전체 생활비의 34%, 35%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주거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내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편안하게 렌트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 평균 1,300달러 정도를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이제 대부분 모기지나 이제 기타 수리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거비는 적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기지를 갚아 나가고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거비에서 모기지를 갚았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요? 들죠. 재산세 그리고 인슈어런스, 주택 수리비용, 상당히 보험에 관계없이 비용이 부담되는 금액이죠. 노인들이 주택 수리하는 데에도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유지비, 그 외 유지비 등으로 지출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생활비에 있어서의 주거비용은 사실 다소 줄다고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교통비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든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노인들 대부분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 운전면허증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노인들의 운전에 대한 부분이 안전도도 문제가 되고 있을 만큼 노인들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16% 정도가 한 달 생활비에 있어서의 교통비로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교통비에서 지출되는 제일 많은 부분은 당연히 가솔린, 가스비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인슈어런스, 그리고 자동차 고치는 차량 유지비, 그런 보수비용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교통비가 좀 적게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시니어 센터라든지 각종 노인 케어 센터에서 버스로 왕복 편의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노인분들은 나름대로의 본인의 평가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자동차에서 뭐 우버택시라든지 그 외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는 교통비가 지출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두세 대씩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노인이 되면서 부부가 살면서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한 사람이 옆에 타는 그러한 경우로 해서 자동차가 두 대, 세 대 있었던 것들을 이제 줄이면서 거의 뭐 한 대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해되시죠? Make sense 되시죠? 네. 자, 세 번째로는 의료비라고 합니다. 생각 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노년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이 의료비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의료비의 지출이 세 번째입니다. 은퇴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고 본인들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우리 한국 사람보다 당연히 많죠. 기본 메디케이드를 든다고 해도 뭐 140불, 150불 정도에 대한 메디케이드 비용도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치과 치료라든지 노인이 됐을 때 리딩글라스라 그래서 이제 돋보기, 안경, 그쵸? 미국에서는 안경 같은 경우, 돋보기 같은 경우 상당히 보험이 되더라도 품질이 낮거나 굉장히 커버리지가 약하죠. 그래서 치과, 안경보험, 보철, 틀니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청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험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물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분야도 많기 때문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의료 비용에서 약값도 들겠죠. 뭐 당뇨, 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비용들 그런 비용들이 이제 뭐 메디케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에 있어서 몇십 불이라도 비용 지출이 있겠죠. 1년을 따졌을 때 연평균의 비용에 있어서 분명히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겠죠. 미국인들의 13% 정도는 식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대략 1년에 6,3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6,300달러가 1년으로 봤을 때는 또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식비의 부분,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 의식주에서 식비와 노인들을 잘 옷은 잘 안 사죠. 뭐 1년에 한두 번 파티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사는 경우 빼고는 식비에 있어서는 대부분 먹는 게 지출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집에서 밥을 해 드시기지만 때때로는 나가서 귀찮으니까 두 분 혹은
홀로이신 경우에는 밥을 대충 사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화생활비의 비용입니다. 뭐 시니어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골프를 가신다거나 뭐 시니어 요금이 골프 요금이 뭐 보통 입장 요금의 뭐 5불, 7불, 뭐 10불, 18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마다 좀 틀린데요. 골프를 가신다든가 그래도 비용은 발생을 하죠. 그 외에 극장을 가신다든가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또 그 외에 뭐 시니어 센터에서 단체 관광을 가신다거나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생활비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하죠. 보통 연평균 문화생활비로 미국인들은 $3,000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 나이가 65세가 보통 되면 한 $2,000에서 $2,200, $2,500 뭐 이런 레인지에서 쓰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노인분들이 이제 도서관, 동네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신다든지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비용에 있어서 절감도 많이 하죠. 또 혜택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담으로 우리 한국에서의 노인들은 대략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국에서 노인분들은 대략적으로 연평균 계산과 월평균 계산을 했을 때 월평균 최저 금액이 부부 합산 17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답게 산다라고 했을 때 한 달 평균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실정으로 볼 때의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과 물가 생활의 비용에 있어서 봤을 때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250만 원 정도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 250만 원 정도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반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여담이지만 보통은 할머니 분들이 할아버지들보다 생활비가 조금 더 든다고 하고요. 나이가 점점 들 생활소득에 따라서 써야 되는 비용이 점점 수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점점 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네, 연세 드신 분이더라도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 달 기초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시청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65세 이후에 은퇴를 생각하는 60세 이후에 뭐 이런 시기 이후에 도대체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내가 생각하는 비용이 일반적인 평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용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 대비가 될 것인가? 영상에 참고가 좀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좀 도움되시는 영상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